승천할 수 있는, 신선이 될 수 있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다. 하나씩만 먹어도 죽지는 않을 수 있다. 장생불사할 수 있다. 귀이가 희희낙낙해서 두 개를 들고 오죠. 그래서 항아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것만 하나씩 오늘 밤 나눠 먹으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죽지는 않을 수 있단다. 아, 그런데 그러고 얘는 이제 여행에 지쳐서 뻗었네요. 잠이 들었어요. 항아가 그 단약 두 개를 보고 가슴이 이제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자는 틈에 두 개 다 먹어버렸어요. 아, 두 개를 다 먹고 항아는 그냥 승천을 해버렸어요. 얘를 배반하고. 승천했으니 바로 그냥 천계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결국 어디로 숨었느냐? 달에 가 숨었어요, 항아가. 그 월궁 항아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전설은 끝날 건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을 배반하고 혼자 먹은 그 항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 전설이 더 붙었습니다. 하느님이 용서를 못했어요. 나쁜 녀석! 그러면서 월궁에 숨은 항아를 두꺼비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래서 달에는 두꺼비가 산다. 라고 합니다. 월궁 항아가라는 말도 있고 달에는 두꺼비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얘라는 명국은 하늘에 태양도 쏘아떨어뜨리는 명국인데 우리 인생살이가 얘가 화를 겨누기는 그 앞에 오락가락 하는 거래요.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천하의 명궁들은 어느 정도냐. 옛날에 그 명궁 예로부터 화살 전승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창이라는 사람까지 내려가는데 기창이 스승한테서 활을 쏘기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눈 깜빡거리지 않는 법부터 가르쳐요. 마누라가 배를 짜는데 배트라 밑에 누워요. 그래서 북이 오락 내리락 여기까지 하거든요. 그걸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깜빡거리지 않고 여기까지. 그래서 바늘로 눈을 찔러 들어와도 바늘 끝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재주를 가르쳐요. 아니 그래서 막 그 조그만 이를 잡아서 머리카락을 묶어 창틀에다 걷어놔요. 그러고 이를 쭉 쳐다봤더니 나중에는 이가 수레바퀴만하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그 풀에 있는 그 가시, 작은 가시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을 조그만 것만 탁 쌌더니 이를 맞췄다는 거죠. 그런 명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와 같은 명궁 앞에서 오락거리는 건 안 맞는 게 이상한 거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앙을 안 당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당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인과 군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난대요. 군자와 소인은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큰 뜻을 품고 큰 목표를 가진 사람, 군자.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사람, 소인 이렇게 보기로 하자고요. 군자는 그 험난하고 어려워도 그걸 감내해 나가요. 자기 굳은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논어에 의하면 소인은 권궁하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다고 그래요. 못하는 짓이 없다. 궁사람의 넘쳐버려요. 응? 아까 간장 종치 넘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넘쳐요.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보통의 우리 삶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고 아주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못하는 짓이 없는 대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자세를 편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 자기를 돌아보고 천명이 무엇인가라는 건 천명이라는 것 운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이치의 순환 이것에 따라가야 된대요. 명에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할 짓 안 할 짓을 가리는 게 명을 따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있자는 게 명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귀는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이지만 합당한 방법으로 그 부귀를 얻을 수 없다면은 그 부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합당이 얻어야 돼요. 부귀도. 가난하고 천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합당한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당한 방법으로 벗어날 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구절은 옛날부터 말이 많던 거예요. 빈천을 합당하게 얻은 빈천이 아니라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좀 해석이 이상해요. 다산정약용이 아주 좋은 해석을 내서 거기에 따른 건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빈천이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하고 천해졌다. 그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한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 아니에요? 가난이 좋은 건가요? 좋은 건 아니죠. 안빈 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빈 낙도.
안빈, 가난을 편안히 여긴다. 그런데 안빈, 가난을 편안히 여기는 것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낙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를 즐기기 때문에 도를 즐기지도 않으면서 가난만 편안히 여기면 영원히 가난해요. 도를 즐기는 사람은 가난하고 부유함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도를 꿋꿋이 시키다 보면은 가난을 벗어나기도 하고 벗어나지 못하기도 해요. 에? 그러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걸 피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면은 합당한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게 명을 어기는 겁니다. 명을 어긴다는 것. 명이라는 건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천명이라는 것이. 명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합당한 길을 따라서 나가는 것. 그 자세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벗어나고 하나의 어려움을 벗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생겨요. 나쁜 방법으로 못할 짓 없이 벗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은 더 한 걸음 밑으로 내려가는 그 인생에 가속도를 붙인 것뿐이에요. 이런 것이 주역에서 대단히 명을 따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명이라는 건 운명만은 아니다. 합당한 길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천명의 수능에서 따르다 보면은 자연히 그 험난함에서도 벗어난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히 천명에 따름으로써 험난함에서 벗어나는 도리, 이것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험난함이라는 감개를 딱 밟았죠,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길은 없어요. 반드시 다쳐요. 가장 적게 다치고 한 번의 다침이 다음의 어떤 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을 따름이죠. 다섯 번째,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기다린답니다. 제가 이건